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거짓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거짓 영들, 거짓 사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다 미혹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미혹되느냐? 미혹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잣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이 자가 없으면 길이를 어떻게 재겠어요? 자가 있어야지만 옷을 자를 때도 헐 센티미터를 재서 자를 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할 수 있는 이 잣대가 없어요. 뭘로 구분하겠어? 뭐 거짓 사도, 거짓 영들이 아무리 많다고 알고 있지만 알고는 있는데 정작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잣대가 없어.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거예요. 다 미혹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평생 내가 믿었는데 헛믿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거듭거듭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 잣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셨잖아, 성경 말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이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거짓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야. 저걸 아 거짓이구나. 성경에 지식만 있으면 금방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구분하지 못해요. 다 멸망하는 거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뭘 보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야.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마치고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영적 흐름, 아주 쓰나미 같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냥 빠져 들어가가지고 신사동동이라든지 뭐야 이거? 토론토 블레싱이라든지 이 토론토 블레싱 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거기를 방문하더라고.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다 이게 성령의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흐름이 이게 다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 볼 텐데, 자, 내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뉴질랜드 처음에 유학을 왔어. 이 뉴질랜드 가장 큰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한 내가 7년 동안
이 아시안 담당 목회자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너무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나는 장로교 교인이고 한국의 이제 장로교라는 거는 어쨌든 근엄하게 근엄하게 예배 드리다 갔는데 이 나라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막 전부 다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춤을 추면서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막 맨발로 막 그냥 교회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 교인들이 그렇게 춤을 춰. 그 처음에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 이야 이게 참 예배구나. 아직 하나님 앞에 저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복귀가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했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너무 중요해. 그걸 또 놀란 건 뭐냐. 그 교회에 너무 뜨거워서 어쨌든 이 나라에서 이 남방구에서 제일 컸던 교회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 세례라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목회자가 슉 지나가서 슉 머리에 손만 대면 전도 나잖아. 몰라라도 나잖아. 하나 잡아지는. 이야, 막 홀리 스피릿이라고 막. 처음엔 뭐 나는 그때 신학을 하러 왔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할 때 다들 나가서 쓰러지길래 나도 한번 쓰러져 보려고 저 기분이 어떨까 해서 서 있어서 다 잡아지는데 내한테 와서는 앞만 밀어 제껴도 안 잡아지. 막 머리를 막 누르고 하는데 다 잡아. 이 목회자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자빠지진 않고 앉아버렸어. 처음에는 이게 전부 다 너무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뭐 전 교인들이 미쳐날뛰는 거야. 그뿐 아니야. 또 이제 이 나라 신학대학에 갔더니 똑같은 일들이 있더라고. 다 자빠지고 서로 자빠지고 뭐 서로 기타해준다고 난리 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게 악령이구나. 내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뭐냐 막 나와서 춤추고 막 난리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야.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야. 스트레스 막 춤추면서 지 감정에 동화되거든. 찬양하고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 이게 다 막 새끼들이다. 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찻담하고 떠들고 희낙낙하다가 좀 있다가 그냥 예배도 안 끝나는데 다 기어나가버리고 보는 게 완전히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잡아뜨리는 거. 이제 좀 이따 영상이 나올 텐데 전 세계적으로 영적 부흥 운동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영적 죽임이라고 그래. 영적 죽임. 영적 성령의 죽임 운동이라고 해서 다 자빠지는데 이게 얼마나 거짓된 악령의 역사인지 나는 그때 진작 알았어. 왜 그러냐. 이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자빠져요. 쫙 자빠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목회자가 지나갈 때 그 뒤에 네다섯 명 교회 장로들이 붙어다니. 다니면서 쓰러지는 사람을 잡아줘. 안 잡아주면 뇌진탕으로 죽는 거야. 잡아줘요.
따라다니면서 그거 잡느라고 막 정신도 없어. 내가 잘 아는 거 필리라는 할머니 한 분이, 덩치가 굉장히 큰 할머니. 이분도 날 크게 와서 자빠지는데, 세상에. 이 할머니가 자빠지는데 그날 빨리 못 잡아줬어. 넘어지면서 이 여자의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오랫동안 물리치료 받으러. 무슨 성령 운동이 사람을 그렇게 빙신을 만들거나. 나는 진작 이게 말도 안 되는 악령의 역사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사람을 잡아뜨리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귀신 들려서 자빠져서 거품을 하는 귀신 들린 자들은 이렇게 세우고 죽어가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성령의 운동이지. 멀쩡한 사람 자빠뜨려가지고 병신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성령 운동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가만 보니까. 근데 뭐 그 물결이 그 당시에 그 이 자빠뜨리는 이걸 성령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성령 운동 한다는 교회마다 다 이게 없으면 안 돼. 다 자빠지는 거지. 예배보다도 이 자빠지는 시간이 훨씬 많아.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개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개처럼 멍멍멍멍 그리고 짖고 돌아다니는 그 성령 운동이라고. 그 이제 나오지 마. 금가루. 금가루 머리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또 한때는 겁니빨. 겁니빨이 생겨서 난리가 났으면 겁니빨. 우리 한국에도 이 겁니빨. 이빨이 겁니빨로 변했다고. 뭐 그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그랬어요. 겁니빨 운동, 성령 운동.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 YM의 어느 선교사 한 분이 한국 분인데 갑자기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보여줄 게 있다고. 나를 찾아왔어. 와가지고 입을 벌리면서 내가 이빨 겁니빨을 받겠다. 겁니가 하나 겁니빨로 바뀌었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진짜 부럽긴 하더라고. 뭐 겁니빨인지 뭐 그 겁니빨 운동으로 교회들마다 뒤집어서 난리가 나. 너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겁니빨 만든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석은 이빨을 겁니빨로 바꿔주고. 그거는 치과 의사들이 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시면 치과 의사들 다 굶어주고.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이빨이 겁니빨로 바뀌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게 축복이야 축복 아니야? 왜 말을 못해? 너희들 이빨 다 겁니빨로 바뀌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 겁니빨이 좋으려면 그걸 다 빼서 팔아야 돼. 그걸 너희들 틀리 해야 돼. 야, 상상을 해봐. 너희들 결혼가나 특히 자매들. 이 가장 아름다운 때 입 벌리면 그냥 번쩍번쩍번쩍. 너희들 쉬지 못 가. 누가 너희를 데려가겠어. 딱 겁니빨이 입만 열면. 밤에 한번 생각해봐. 불빛에 그냥 아니 밤에 불빛하고 이빨 한번 열어봐도 어떻게 되겠어? 이 귀신 나왔다고 다 도망가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이걸 무슨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이고 한때 난리 나서 뭐 한국 교회에서 뭐 신문마다 뭐 이빨이 겁니빨로 변했다고 막 그냥 그런 교회 떼거리로 몰리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썩은 이빨을 겁니빨로 바꾸겠어 뭐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야 이제 다 영상 나올 거야 좀 딱 보면 말씀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쫓아다니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100% 이거는 미혹돼서 망하는 거야 너.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10만 막 넘는 그런 대형교회 아무리 이단이라고 뭐 규정해도 교인들 떠나지 않아 심지어는 그 목사가 감옥에 나쁜 짓 하다 지금 닭감방에 처박혀 있어도 교인들 떠나지 않아요 이 악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져버리니까 현상에 빠져버려요 이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믿는 거야 우리가 배웠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현상을 보고 쫓아다니면 100%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일주일에 기껏 주일날 대예배 참석해가지고 20분짜리 설교 잡설이나 듣고 말이야 정말 너무 충격이야 20분 설교하면서 하나님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설교도 있어 그러고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어 너 여기 온 MEC들 평생 예수 믿고 부모님이 목회자고 평생 뭐 선교단체 일하고 별짓 다 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어 어디 가서 주서 들었고 지 마음에 드는 구절 몇 개만 달랑 외워가지고 고열량한 지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큰일 나는 거야 너 어느 정도 이 악령의 세력이 큰지 이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못 이겨요. 100% 넘어가야 돼 있어, 100%. 100% 넘어간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한 구절 가지고 사람 멸망시켜요. 우리가 배웠잖아. 산상수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한만 주신단 말이야 축복 대성 무슨 축복 대성이야 축복 대성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린다니까 한때는 한 10년 전인가는 보니까 야베스에 기도해가지고 지경을 넓혀주시대 집집마다 그냥 그거 갖다 걸어놓고 그 한 구절 지경을 넓혀주신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는 거야 평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글로 사람 미혹하는 교회들은 진짜 성장하더라고.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지경이 넓히던데. 성경은 오직 천국을 가르치는 거야. 성경은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가르치는 게 성경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복을 초점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런 구절이 너무 많아 성경에. 복 주신다는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아. 아브라함도 복의 축복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미혹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돼. 구약하고 신약 전체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이미 구약에 출애굽기에 예표하셨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 뭐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어린 양으로서.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 미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나 미혹이 강한지. 나는 이 나라 와서 너무너무 충격받아요. 교회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구나. 그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네. 그 교회에서 어느 날 한국 신문을 봤는데 한국에 무슨 총탄인지 방탄인지 뭐 이런 그룹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그룹하고 비슷한 그룹이 여기에 공연하러 와서 공연 총알인지 뭐 그런데 세상에 그 공연하는 장소가 봤더니 바로 우리 교회야. 거다가 보니까 공연 뒤에 칵테일 파티가 있고 뭐 댄스 타임 있고 이래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이거 뭐하는 짓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악령들이 뛰어노는 장소를 빌려줄 수가 있어 내가. 그거 했더니 그 성령운동 한다는 목사님 왈 무슨 건물이 교회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이 건물은 교회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사고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 악한 영들을 갖다가 이 말이 되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했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라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 성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니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니까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한 것이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이 짓거리 하니까 무너뜨리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한마디 질문을 했어. 유호호 당신 집 안방에 술주정뱅이들, 창녀들, 갱들 와가지고 밤새 술 퍼마시고 놀면 좋겠어 내가. 이게 대화가 안 되네, 대화. 영적으로 어느 정도 무너졌냐? 이 정도야, 이 정도. 한 번은 주일날 오후 예배, 오늘은 예배가 없습니다. 광고하더라고. 그래서, 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오늘 예배당 딴 데 빌려줬대. 다른 모임에 빌려줬대. 돈 받고. 그 오늘 예배 안 드린다는 거야. 너 이 나라 교회가 지금 어떤지 알아, 너? 이 나라 교회는 이 12월 달 되면 전 교회가 다 클로징이야, 클로징. 예배 안 드려요. 주일 휴업이야, 휴업. 예배 없으면 한 달 동안 다 놀러 가는 휴업. 그리고 전 교회 가고 싶으면 며칠 날은 어느 교회가 오픈하고, 며칠 날은 어느 교회가 오픈하니까 가고 싶으면 거기 가라. 이게 약국이야, 약국. 약국 휴업하면 어디 오픈한다고 적어놓잖아. 애들 방학하면 주일 학교 다 휴무야, 휴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 교회가 어떻게 됐나. 너희들 지금 내가 있던 그 교회가 남방구에서는 제일 컸어. 남방 호주 뭐 이쪽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제일 컸던 교회야. 한때 3,000명이 넘게 모였어. 지금 100명도 안 돼. 50명 뭐 이래요. 완전히 다 파괴되버렸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 뉴질랜드 교회가 다 노인들 몇 명 앉아있어, 노인. 20년 지나면 이제 교회 찾아보지도 못해. 지금 벌써 뭐 다 술집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팔리고, 교회들 다 팔리고 있어. 한국, 그렇게 멀지 않았어.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도 20년이야, 20년. 20년 지나면 이제 교회 다 텅텅 비어요. 한국 교회도 그래. 한국 교회들 집회 다니다 보면 하얘. 검은 머리 별로 안 보여. 백발들만 앉아있어. 20년 지나면 다 가. 없단 말이야 이제.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음이 나오냐 지금? 20년에 20년. 한국 교회도 20년. 20년 지나면 너네 몇 시야? 50살이야? 45시야? 그때 한번 내 말을 기억해봐.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떤가? 내 말을 기억해보란 말이야. 지금은 정통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살아남는 건 이단밖에 없어. 이단. 이단만 살아남아. 왜 그런지 알아? 이단의 현상을 보여주고,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미혹해. 그리고 그들은 그 현상을 통해서 현세의 축복을 빌어줘. 현세의 복.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살아남아. 그런 것들. 세상에 복받으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왜 없어? 교회 나온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이야.
교회 나온다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모르겠어. 내가 이전만 하면 뭐 목사님 너 교만하다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 천국에 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을 못 봤어. 내가 한번 한국에 그래도 제일 큰 신학대학 근데 한국 가면 종종 만나요. 이 교수분들하고 이렇게 이 가끔 만나는 그룹들이 있어. 나가면 꼭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들 한번 하는데 대화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오직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몇 마디 하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어. 대화가 딱 단절되더라. 막 웃고 뭐 즐겁게 있다가 갑자기 대화가 딱 끊어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아. 나 혼자만 하다 너무 냉랭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만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겠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될까. 그 대화의 중심은 천국이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 3년 내내 천국만 이야기하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물결 영상을 보여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이제 한국 돌아가도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면 큰일 나. 참 어제 내가 참 감사한 게 내 책상에 누런 봉투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뭘까 하고 봉투를 들때 묵직해. 굉장히 묵직해. 이게 뭐지 책인가 뭔가 하고 안에를 뜯어봤더니 양갱이 들었어. 양갱 큰 거 네 통이 들었어. 내가 한때 그걸 조금 절겨 먹었거든. 근데 요새 뭐 당이 생겨서 전혀 못 먹는데 우리 35인가 자매 하나가 편지하고 더불어서 그 양갱을 한국에서 보냈더라. 근데 그 편지에 내가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여기 있을 때는 참 그걸 몰랐대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도 이 신앙을 내가 꼭 지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을 갔는데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내가 이 자유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겠다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자유 속에서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 이게 뭐지? 옛날의 모습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이제까지 훈련받는데 뭐지? 하고 그런 어떤 절망감이 밀려오는 그 와중에서 자기 속에 말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았던 그 많은 말씀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말씀, 더 이상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지금 체험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양갱을 사보냈더라니까. 한두 통도 아니고 네 통이나. 이게 말씀이. 내가 그러잖아.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동치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말씀이 나를 죄악에서 끌어내. 말씀이 나를 이 거짓 영역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뭐냐? 로고스. 요한복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무너져.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말씀이더란 말이야. 젊었을 때, 정신 만장할 때, 영어 단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영어가 외우고 싶으면 성경,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외워. 그러면 영어 단어도 많이 알고 말씀도 내 가슴에 박히고. 이제 예배 마치고 영상을 볼 텐데 잘 듣더라. 그리고 이 영상에 내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정말 누군가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잘하고 준비를 해서 그걸 내가 유튜브에서 다 발췌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어느 분이 설명을 해요. 한국 분이. 이 거짓에. 근데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 내가 이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우연히 그분이 쓴 글을 내가 봤는데, 자기는 절대로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대요. 왜? 내가 이걸 밝히면 이 사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응? 이 거짓 영들의 공격으로 더 이상 자기가 이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응?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냥 이분이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이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유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잘 차리고 이걸 다 들으려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다 우리가 줄여가지고 중요한 것만 좀 줄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텐데 잘 새겨볼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